열어보니까 하나 있고 두개 있고 바람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바람 막는 거 없으면 나중에 다 망합니다, 진짜로. 요걸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렴한 가격에 요게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고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루쿠미직입니다. 만담과 함께하는 이것저것 제품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을 주문을 했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써오던 이런 코미카 제품의 붐 XU라고 하는 무선 마이크가 있었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배터리 수명도 많이 돼가지고 이런 마이크류를 다시 이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무선 마이크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이름은 샤오미 미지아 뭐 라발리에 마이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 마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을 해서 저도 받아보니까 주문할 때도 살짝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게 진짜 샤오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는 제품 정보가 없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샤오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정도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걸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샤오미라고 뭐 철떡까지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모양새나 뭐 가격이나 그런 성능들 이런 것만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울란지 제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울란지가 굉장히 저가형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도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보야라고 하는 제품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울란지 거는 단점이 윈드쉴드라고 그러죠. 윈드스크린, 그러니까 바람 막아주는 거, 그게 없어서 탈락이었고, 그다음에 보야 거는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근데 여기 좀 가격이 더 싸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괜찮아요. 이 디자인도 무시 못하거든요. 디자인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이거 가격을 2만원대 중후반 정도로 구입을 한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캡처본 같은 거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구입하고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박싱이에요. 뭐할 것도 없지만 언박싱은 언박싱이에요. 그러면 제품 박스를 한번 살펴보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샤오미 무슨 스티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여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참고하시고요. 정체불명입니다. 이게 진짜 샤오미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면 보시면은 뭐 플러그 앤 플레이, 그 다음에 20m,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이 있네요. 별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옆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뭐큰 의미가 없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아이폰용이 있고 타입 C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타입 C고 그다음에 두 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용은 예전에 그 라이트닝 케이블 아시죠? 아이폰 전용. 그거 쓰던 분들은 요걸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이폰 15부터 C타입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아이폰을 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예 C타입으로 하시는 게더 낫고요. 저도 아이폰 15를 쓰고 있기 때문에 C타입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은 물론이고, 아이폰을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C타입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지만 웬만하면 어떨지 모르니까 두 개짜리를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두 개짜리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하셨고 열어볼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설명서 같은 거 있고요. 뭐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뭐 빈약한 수준이지만 케이블이겠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선 마이크는 살짝 상태가 안 좋고 아이폰용으로 써야 될이 무선 마이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이폰 자체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쯤에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한 것들 밖에 나가가지고 찍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편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아이폰 자체의 마이크 소리와 나중에 요걸 쓴 다음에 마이크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열었고요. 하나씩 볼게요. 케이블이 USB 케이블이 있네요. C타입, A타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A타입 두개 있네요. 두 개. 제가 두 개짜리를 구매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각각 그냥 마이크 자체로도 충전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요게 샤오미 마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샤오미가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괜찮고 디자인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주문한 거지 꼭 샤오미라고 해가지고 주문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도 꼭그 부분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샤오미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있고 두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전 단자인데 비닐이 지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었겠죠.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약간 완전히 플라스틱 재질 같은 느낌이네요. 아까 처음에 영상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울란지 제품을 살짝 고민했는데 그 제품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울란지에 요 윈드쉴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윈드스크린이라고도 하고 윈드쉴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뭐 개털처럼 달려있는 거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 데드캣이라고 부르는 게 공식 명칭이긴 하죠. 그렇게 바람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런저런 녹음이나 뭐 많이 해봤지만 이 바람 막는 거 없으면 나중에 다 망합니다. 진짜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갈 뿐더러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무슨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뭐가 하여튼 그런 공기 흐름이 있는 거면은 이거 없으면은 소리가 굉장히 좀 거슬리게 들어가요. 심지어는 사람 목소리만 녹음하는 상황에서도 뭐 비읍 피읍 이런 거 뭐 발음할 때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음질 저하는 솔직히 살짝 발생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걸로 해본 건 아니고 제가 뭐 컨덴서 마이크나 뭐 다른 마이크 같은 걸로 녹음할 때 느낀 거지만 어떤 선명도는 살짝 감소되지만 그래도 바람은 확실히 막아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걸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렴한 가격에 요게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놓고 보면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M은 제가 아직 뭐 써보지 않았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뮤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일 것 같고 왠지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C타입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없어요. 이게 뭐 별게 없죠. 그리고 클립이 있고 클립은 짱짱하네요. 그래도 잘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요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C타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이스에 이렇게 C타입 요거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죠. 아이폰용 있지만 나 아이폰 15 쓰는데 아이폰용 그랬다가는 안 맞습니다. 라이트닝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 아이폰 쓴다 그리고 당장 써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요걸로 해야겠죠. 근데 미래의 아이폰을 계속 써나갈 건데 앞으로 아이폰을 바꿀 거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C타입을 쓰는 게 좋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뭐 없어요 내용물이. 그리고 이제 요 언박싱의 마지막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넣으시고 이쪽을 보시면 C타입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선 이어폰들 있죠.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무선 이어폰들 에어팟이나 뭐 버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케이스 통째로 충전하듯 여기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C타입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C타입 케이블이면은 뭐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들고 다니고 이제 이걸 쓰다가 다시 충전해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 넣으면은 요 케이스가 다 방전되기 전까지는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컴팩트하고 괜찮네요. 마감세가 괜찮아요. 이거 솔직히 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무시 못하거든요. 쓰는데 아 너무 투박하게 생겼어 또는 아 너무 싸구려틱하게 생겼어 아 그러면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런데 요거는 샤오미라는 마크도 있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뒷조사를 살짝 하고 주문하긴 했는데 녹음되는 성능이 나쁘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2만원대 중후반 요런 가격대를 비하면.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무선 마이크가 얼마나 좀 깨끗하게 또 음질이 괜찮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 바로 뒤에 이어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영상 촬영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러 나왔는데요. 마이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폰 자체에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 목소리도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들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를 연결을 했고요. 제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앞에다가 간단하게 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 앞에 놔뒀습니다. 아마 주변 소음이 많이 통제될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주변 소음이 다 억제돼서 아마 제가 말하는 목소리만 독백하듯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들고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에 들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자체 마이크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옷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클립으로 옷에다 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양손이 편하려면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주변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통제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구입 및 사용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크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20m 정도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들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되는지 걸어가 볼게요. 언제까지 끊기는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 정도면 끊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거리를 보시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멀리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한 50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거리면. 아마 끊겼을 것 같아서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까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마이크가 소음되는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이 정도면 한 2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잘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람이 살짝살짝 불고 있는데 주변 소음이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밖에서 제가 직접 테스트해온 비교 영상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뭐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 생각나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가격이 뭐첫 번째일 거고요. 요게 두개다 해가지고 2만원 후반 정도니까 타 회사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들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겠지만 소음 억제되는 노이즈 리덕션,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주변 소리가 완전히 다 깎여가지고 사람 목소리만 남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 소리보다 강의나 뭐 대화나 정보 전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이게 매뉴얼이나 제품 박스에는 설명이 없었는데 판매하고 있는 알리의 그 웹사이트 설명을 보면은 배터리가 약 10시간 이상 간다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대로 풀 충전한 다음에 거의 뭐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써도 아주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 배터리 요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장치에 어디든지 꽂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제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부 테스트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설명 나와 있는 걸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랩탑 환경이나 뭐 그런 데에도 장착해 가지고 마이크로 쓸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상 뭐 통화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품 설명 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SB-C 타입이 여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꽂혀 있으면 혹시 충전을 해야 될 상황에 이게 꽂혀 있다 보니까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뭐 무선 충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마이크를 꽂아놓은 채로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고게 하나 여기도 달려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밖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오니까 확실하게 느끼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 몇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주변 환경 소리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 브이로그나 아니면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도 뭐 이것저것 찍을 때 주변의 환경 소리, 뭐 차소리, 바람 소리 등등 뭐 여러 소리들이 아예 통제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 목소리가 중심으로 들어가더라도 약간은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만 해도 조금 그런 편인데 요거는 완전히 주변 소음을 통제해 버리기 때문에 주변 환경 소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이즈 리덕션이 워낙 성능 좋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톤 깎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파이널 컷을 쓰고 있는데 파이널 컷이든 프리미어든 어쨌든 영상을 녹화한 후에 노이즈 리덕션 하는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 다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을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톤이 많이 깎이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이즈 통제는 덜 되더라도 톤 깎임을 덜하게 할수 있고 노이즈 통제를 많이 하면서 톤 깎임을 감소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워낙 저렴한 제품이고 뭐 설정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뭐 그런 기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서도 다시 보고 뭔가 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약간 껐다 켰다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리덕션을 감소하고 써야 되고 약간의 톤 깎임, 그러니까 언제 톤 깎임이 더 많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그 환경 소리가 크면 클수록 톤 깎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 주변 환경 소리가 크지 않을 때는 노이즈 감소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톤 깎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 소리가 크면 클수록 톤 깎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단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 자체에서 약간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조금 있어요. 요 마이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 두개 있죠. 이 버튼이 약간 마이크 흔들릴 때
이런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장착한 채로 걷다 보면은 약간 이 소리가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가 뭐야, 안에서 뭐 플라스틱이 부러졌나 뭔가 했는데 범인은 요 버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약간 이렇게 손으로 잡고요, 흔들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다음에 이 마이크를 쓸 때는 아예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버려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영상 앞에 설명드렸을 때 요게 전원인 것 같고 요게 뮤트 버튼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요 M이라고 써 있는 게 전원 버튼이고 요게 뮤트 버튼입니다. 포즈, 그러니까 일시 멈춤 버튼이라고 이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뭐 뮤트나 다름없죠. 그래서 전원이고 요게 뮤트 스위치인데 이거를 요대로 놓고 했다가는 마이크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종이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아예 여기를 그냥 붙여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숨겨져 있던 단점인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채널이 언제나 그렇지만 뭐 저렴한 제품들, 제가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리뷰 영상들을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구입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뭐 이런 류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회사 제품들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장비나 물건 등등 여러 가지 정보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